또 신경 안 쓰는 거고. 저희를 믿고 이렇게 집을 내어주시고 또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도 아끼지 않는답니다. 네, 그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 도치를 기점으로 해서 밀양의 수많은 문화재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이 고택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 하고요. 고민을 보러 오셨죠? 오늘의 주제는 금은고입니다. 저희들이 매달 우리 국악 중에서도 악기에 대해서 주제를 하나씩 정해가거든요. 오늘 연주해 주실 분은요, 제가 이분을 한 3년 전에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연주를 하시는데 연주를 보면서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펑펑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교수님이세요. 부산대학교 음악대학 예, 권언룡 교수님이 오늘 금은고를 가지고 이 한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주제는 가을과 시를 악기로 표현해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권언룡 선생님 여러분 한번 모셔볼까요? 네,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감동스러운 공연을 저에게 선사해 주실지 기대가 되면서요. 저는 이 공간이 흔히 볼 수 없는 공연장에서 볼 수 없는 이 공간에 정말 어울리는 공연을 매달 기획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조금 예약하신 분들이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더 집중력 있고 좋을 듯 합니다. 자, 한 시간 동안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시 왔네. 아이야, 초당에 검은 고 있으니 오늘 내 밤늦도록 놀아보리라. 오늘 하늘에 구름이 조금 있어서 아마 달님이 저 구름 속에 조금 들어간 모양인데요. 어제 있으니까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요. 네, 너무 또 이 달빛 풍미와 어울리는 모든 정치인 것 같습니다. 가을하면 하늘이 청명해서 달과 별이 잘 보이지요. 선비님들은 이렇듯 선비님들의 신문집에는 꽃과 술과 달과 검은 고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가을이 청명한 날에 달빛을 배경으로 향기로운 술에 취하여 벚과 함께 검은 고의 흥취를 나누는 그런 그림은 그때 조선시대에 이런 멋진 공간에서 흔히 펼쳐지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지요. 10월 23일 그날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신가요? 그날이 중양절입니다. 중양절이라 함은 양이 두 개가 겹치는 날이라 동지 3월 삼진날 7월 칠서와 더불어서 아주 길한 날로서 선비님들은 그날 국화꽃을 감상하고 향기로운 국화주를 빚어서 마시면서 친구들과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신라시대에는 궁전에서 임금님들이 신하들과 시를 짓고 서로 품평하는 그럴 백임장도 열었다고 하지요. 시와 달과 검고 그리고 향기로운 술, 오늘 이 자리에 달빛도 있고 검은 고도 있는데 술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없는 술도 만들어서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지요. 자, 오늘 첫 곡은요, 바로 달과 술의 시인이라고 하는 이태백의 시로 열어볼까 합니다.
이태백이라 함은 저 중국의 시인인데 술을 어찌나 좋아했던지 술의 신선이라고도 하고 달을 굉장히 많은 시제로 삼아서 많은 주옥 같은 시들을 지었기 때문에 달의 시인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면 이태백의 시 중에서 술을 예찬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늘 달빛 아래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 라는 월하 독작이라는 시입니다. 이태백의 월하 독작 함께 감상하시면서 그와 함께 흠뻑 취하시고 그리고 이태백의 월하 독작이 주는 시적 감흥을 우리 건문고와 비파의 일중주로 한번 감상하시는 첫 무대 열어보고자 합니다. 월하 독작. 하늘이 술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하늘에 주성이 있을 것이며 땅이 술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대지에 주천이 있을 소냐. 하늘과 땅의 술사랑이 이와 같을진데 내가 술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 부끄러우리? 청주는 성인이요 탁주는 현인이라 내 듣기로 술 석 잔이면 큰 도를 통하고 술 한 마리면 자연과 합이란다 하였겠다. 취하고 얻은 즐거움을 취하지 않은 자와는 더불어 말하지 말라. 네, 아름다운 술 마시고 흠뻑 취하여 저 달 타고서 높은 곳에 오르리.
부담스럽고 단정하고 속멋이 있는 이 공간과 같은 검은고 정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드라마가 있고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또는 굉장히 신명나는 그런 음악과는 사뭇 틀리지요? 선비님들은 이런 음악을 늘 일상 속에서 즐기시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시면서 또 넘치는 마음, 모자라는 마음을 중간에 그 평정심을 찾는데 이런 음악을 늘 즐기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선비님들이 찾은 평정심의 그 마음이 앞서 이태백이 달을 타고 높이 올라갔던 그 마음과 사뭇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보실 시와 음악은요. 바로 별빛과 사랑입니다. 사랑의 계절 하면 봄을 떠올리시지만 또한 가을에는 봄에 느끼는 사랑과 다른 느낌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요. 그리고 달과 별을 바라보며 옛사람들은 많은 소망을 그 달빛과 별빛에게 빌었을 것 같은데 그 소망의 내용 중에 많은 아마 부분들이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하는 간절한 기원이 많을 듯 싶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음악은요. 여창가곡 평농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평농이라는 뜻은요. 평안한 떨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주는 텅 비어 있는 듯 하지만 에너지의 기운이 무한한 잠재태로서 끓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우주의 평안한 떨림, 그런 우주의 편안한 떨림을 음악으로 표현한 그런 평농이라는 음악인데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랑시라 하면 우리나라 여류시인 조선시대 여류시인 중에 황진이를 또 떠올릴 수 있죠.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이 뚝 퍼현해요. 춘풍 이불 속에 서리 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이면 굽이 굽이 펴리라. 너무 절창이지 않습니까? 님과 이 밤을 오래 보내고 싶은데 옳거니 동짓밤이 기니까 그 밤을 미리미리 이불 속에 넣어뒀다가 사랑하는 님 오신 날에 펴서 밤을 길게 한번 함께 가져보리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런 시호로 표현했을까요? 그런데 황진이의 그 동짓달 기나긴 밤 못지않은 절묘한 표현의 가사가 바로 이 여창가곡 평농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여창가곡은요, 이렇게 여자 가객이 시조시를 느리고 단정한 선율에 얹어 노래로 부르는 곡인데요. 언뜻 들으면 그 가사를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모음을 다 풀어서 발음하기 때문에 그냥 노래만 들어서는 저게 어떤 가사인지 아마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에 앞서 제가 이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가사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북두칠성 하나 둘 서의 너의 다섯 여섯 일곱 분께 차마 민망하오나 간절한 소망을 담은 탄원서 한 장 아뢰나이다. 그리던 님을 만나 옛정을 채 다 나누기도 전에 쉬 날이 세어버리니 부디 이 밤을 저 북두칠성 가장 먼 곳 아랫자락으로 멀리 멀리 벼슬사리를 보내시어 동쪽 하늘에 새벽을 알리는 샛별이 보이지 않게 해주소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삼배 적삼 속에 은근히 보이는 여인의 흑살과 같은 속내를 아주 극히 드러내는 그런 절묘한 시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 여창가곡 평농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자, 가곡을 감상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함께 숨을 쉬시면 됩니다. 지금 날이 조금 추우시지만 허리를 펴시고요. 이 가사에 부르는 이 가객의 호흡에 맞추어서 여러분들도
느리게 단전 호흡을 한번 함께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신유통하고 혈맥이 뛰게 됨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여창가곡 평론 함께 하시겠습니다.
공기처럼 투명하고 맑아지는 것 같지요. 아까 잠시 저희가 대기실에서 요즘 연예인들 마약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사건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음악을 우리가 일상에서 즐기고 이런 풍류를 즐기는 문화가 늘 우리 일상에서 지속된다면 어떻게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정치적인 시스템으로 고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고급 문화와 이런 우리 몸에 너무너무 딱 맞는 이런 음악을 함께 즐기는 것이 바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또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지금 연주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봄바람 소리와 가을바람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시는 분? 어? 어? 봄바람 소리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 봄바람은 살랑살랑 산들산들 불지요? 가을바람은 어떤 소리를 낼까요? 우리 꼬마 아가씨? 갑자기 물어서 몰라요. 우리 예쁜 꼬마가 딱 한 사람 앉아있길래 네, 가을바람 소리는 싹 하는 소리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연현상을 떠올려보면 되지요. 봄에는 나뭇잎이 갓 돋아난 나뭇잎이 물기를 먹고 보드라운 잎을 이렇게 새순들이 나기 때문에 그런 보드랍고 물기를 머금은 그런 잎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산들산들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가 하면 가을바람은 이제 곧 떨어진 물기가 모두 사라지고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낼 만큼 메말라서 낙엽지는 나뭇잎들이 서로 그런 싹 하는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또 가을은 바람의 계절이기도 하지요. 가을바람이 불어주어야 또 내가 달고 있는 잎들을 미련을 버리지 않고 나뭇잎들은 떨쳐낼 수가 있지요.